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비용, 수입 비용에서 이제 비용 부분입니다. 교재는 371쪽이죠, 그죠? 비용, 예, 비용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입 비용에서 수익의 인식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비용의 인식. 그리고 수에서 비용 빼면 이익의 측정 그리고 보고 그죠? 이 부분인데 이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익 인식에서 두 가지였잖아 그죠? 인식 그 시점 그죠? 그 발생 기준이죠. 발생 기준 여기서 발생 기준인데 특별한 판매가 있다 그랬죠? 할부 판매 그죠?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그리고 또 미착 판매. 용역 판매도 있고 또 상품권 판매 그죠? 이런 거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었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죠? 기억나죠? 그죠? 예, 총공사 이익 곱하기 총공사 이익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요 이제 인식에서 우리가 회수 기준 이런 건 이제 또 교재 보면서 또 조금 또 추가해 드릴 겁니다. 비용의 인식이다 그죠? 요 비용은 언제 인식하느냐 하면은 요 수익에 따라서 비용 인식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쉬운 말로 수익의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자. 그 수익 따라다닌다 이거죠. 수익의 뭐라 할까요? 그 말하면은 그 따라다니는 뭐 쫄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일단.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용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비용은 수익이 따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같은 해, 같은 시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시기는 보통 같은 해에 인식한다. 알겠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게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을 예, 적어주죠, 그죠?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대응시키는데 우리가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이죠. 물건 팔았다, 그죠? 100원치 팔았다. 여기 매출원가 있죠? 60원 더 갔다. 그죠? 매출원가. 예. 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기계에 대한 감가 상각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있잖아, 그죠? 또뭐 잡비도 있겠죠, 그죠? 이게 들어가잖아, 뭐 돈이,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수익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에 이런 매출원가는 직접 관련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대응한다. 직접 대응 항목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도 하면은 직접 관련되어 대응되는 항목이라 하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직접 대응이다 이런 표현하고 그 나머지는 간접 대응이라 합니다. 간접 대응. 예. 그런데 이건 이제 나머지는 직접 반대잖아. 그죠? 간접 대응인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일정 내용 연수 동안에 배분하죠. 이렇게. 그 방법이 물론 이제 증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이중체감법도 있고 연수학습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기간 배분한다 이랍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간 배분하는 항목이다 해서 줄여서 기간 배분한다 이라죠. 거기에 속한 항목이고 이런 항목들은 직접 대응도 아니고 기간 배분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 즉시 인식이라 이랍니다. 정말 기타 등등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래 세 가지로 나눠준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인데 간접 대응에는 기간 배분과 즉시 인식이 있다. 알겠죠?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개정 과목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개안 되니까. 예, 그러면 요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제가 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예, 372쪽.
예, 그거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알겠죠?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건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예, 제일 아래 보시면은 직접 대응 나오죠, 그죠? 그거 보면은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나오죠. 요게 정답. 암기 좀 하세요, 암기. 그럼 나는 암기, 네개 암기가 좀 힘든다. 그럼 하나만 암기하세요. 매출원가 하나. 왜? 나올 확률이 90%니까. 알겠죠? 나머지 잘안 나와요, 나머지는. 예. 거의 막95% 나옵니다, 이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죠? 같은, 조금 더 하면 옆에 있는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보증비까지 좀 기억하시면 더 좋고. 알겠죠? 예. 그, 강가상비 있잖아, 그죠? 요 강가상비하고 또뭐 있죠? 무형자산상, 요거는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상각비 또 보험료가 있죠, 그죠? 그세개 정도 암기하시고. 적어도 요 하나 암기하셔야 되겠지.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 전부 이어 다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 합니다. 주로 기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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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항목이다. 그건 적시 인식. 요게 비용의 인식 방법이다. 그 비용은, 다시. 비용은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그 정말 비용은 수익이 발생해, 한 해에 인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이 요 항목을 구분했을 때 이런 매출원가와 같이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과목도 있고, 그죠? 요 이거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기간에 나누어서, 그죠? 비용하는 항목도 있고, 요거는 발생하면 발생하는 그 해에 즉 바로 인식하는 거죠. 즉시 인식이 있다. 알겠죠? 요게 바로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 회계학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학문. 이 학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두개 있습니다. 기둥이. 큰 기둥이 두개 있는데, 그 이제 말하면 모든 뿌리가 되는, 근거가 되는 기둥이 크게 두개 있는데, 그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하나가 치드 원가, 시가. 알겠죠? 치드 원가를 할 거냐, 뭐 시가를 할 거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고. 이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예, 회계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거 아시고, 뭐 우리는 요 정도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그 373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을 오른 거 물었잖아. 그럼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을 오른 거 이거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몇 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게 어디 있죠? 예. 2번이잖아요. 판매된 상품의 원가. 그게 판매 원가, 판매 원가, 매출 원가 같은 말이잖아. 그죠? 1번. 보험료 하면 요거는 기간 배분이 들어가죠. 3번에 감가상각비 하면 요것도 기간 배분이잖아. 그죠? 4번에 사채이자 비용은 적시 인식. 5번에 광고 선전비도 적시 인식. 아시겠죠? 아, 이래 한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수익 비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익의 인식부터 해서 비용 인식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교재 처음으로 들어오세요. 수익 비용. 이제 교재 보면서 조금 이제 예, 보충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 359쪽에 예, 그거 보시면은 수익이 뭐냐 이랬잖아요. 그죠? 수익은 우리가 수익은 말하면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죠?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이라는 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죠?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이게 증가하거나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수익은 이 자본이 증가하잖아, 그죠? 내가 벌어들였다는 거는 내 자본이 증가하죠. 돈이 벌어들여 막 그러면은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게 자산이 커지거나 요게 감소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커지잖아. 그래서 그 표현을 그래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자본이 증가하는데 첫 줄에 보시면은 지분 출자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말이 어렵죠,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지분하는 거는 주식 참여자는 거 주주. 주주가 출자했다. 주주가 출자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는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으니까, 발행했으니까 자본이 증가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자본이 증가,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는 건데 주주가 출자한 거는 우리가 벌어드는 수익이 아니잖아. 요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우리가 수익의 정의를 벌어들인 돈인 우리 시기생활 그런데 이를 갖다가 책에다가 벌어들인 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라거든요. 자본이 증가하는 게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출자하는 것도 자본이 증가하잖아. 이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거죠.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공동 투자를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말.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도 포함한다. 이라거든요. 요걸 딱 바꿔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말이 어려워도 이해하셔야 되고.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예, 그러면 수익의 인식, 그죠? 기록하는 시기다. 그죠? 수익이 측정 나오죠. 그죠? 예, 측정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물건 팔았을 때다. 그죠? 현금 유입이 이연된다는 거는 이제 장기를 말해요. 장기.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장기,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재화나 용역을 교환했다. 서로 같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종류가 같은 것끼리 교환은 이거는 서로 맞바꿔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교환, 말 그대로 교환입니다. 그죠? 교환이지만은 종류가 다르잖아. 그죠? 이런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런 물건의 교환은 교환으로 안 봅니다. 교환으로 보고 이거는 팔고 샀는 걸 보는 거죠. 팔고 샀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기잖아.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요게 바로 회수 기준인데, 요건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 인식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익 인식의 5단계라 하는 게 있는데, 이 5단계라 하는 거는, 요게, 원래는 없다가 여기 한 3년 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제의 기준에. 우리가 원래는 이래 했거든요. 수익이 뭐냐? 수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그죠? A라는 사람한테 이거잖아. 물건을 팔았다 이거잖아. 그죠? 물건을 판매. 물건을 팔고 판매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대가. 예. 어느 쪽을 수익으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100원인치 팔고 대가를 100원 받는다 이거입니다. 팔았다는 거는 유출 개념이죠. 돈이 대가를 들어앉아 유익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출 개념으로 볼 거냐, 유입으로 볼 거냐 하는데 이쪽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판매 시점을 이거 본다. 유출 개념이다. 요거죠, 그죠? 요거.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물건을 팔았다 있잖아, 그죠? 물건을 팔았다 하는 것은 내가 의무를 이행한 겁니다. 의무를 이행했다. 이래 보는 거죠. 나와 A 사이에 서로 약정을 맺고 계약을 하고 그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그죠? 의무를 이행했음으로써 대가, 즉 권리. 권리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죠? 받을 권리가 확보된 거죠. 의무를 이행했다. 이걸 우리는 또 달리 표현했을 때, 회계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얻을, 심을 갖자입니다. 얻을 덕자. 뭘 심었다 이거죠. 그죠? 심었으니까 내가 뭘 물건을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기다. 이런 겁니다. 가득 요건.
요걸 우리는 충족 요건이다. 예, 권리가 확보되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충족 요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가득 요건이야. 측정, 요거는 측정 요건이 낫겠네. 그죠?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이제 금액이 측정 가능하죠. 얼마나 가는 금액이.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실현되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실현됐다. 보고, 요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식한. 장부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인식한다. 기록한다. 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론 체계를 이렇게 정립해 왔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 기준에서는 약간 변경해 놓은 거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예, 안에 보면 내용이 보면은 5단계라 그랬잖아. 그죠? 5단계 보면 한번 보세요. 1단계가 뭡니까? 고액의 계약이 한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A 사이 뭐가 있었죠? 계약이 있었잖아. 그죠? 계약이 있었고. 두 번째, 의무를 식별하는 거. 여기 의무잖아. 그죠? 여기 의무 식별이고. 계약을 하고 의무를 식별하고. 세 번째, 거래 가격. 권리가 바로 거래 가격으로 확보되는 거죠. 예. 권리 확보라는 건 바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의무를 이행, 요런 거죠. 이행할 때 그 걸쳐 이행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비용을 인식한다 이 말인데 결국은 뭐냐? 예. 의무를 배분하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요게 1단계. 서로 계약을 인식하고 그죠? 의무를 이행했다는 건 물건을 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의무를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금액이 이제 측정이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행할 의무가 만약에 100이다, 그죠? 100인데,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행한 게 만약에 30 이해했더라. 요걸 측정하고,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인식할 거는 몇 프로만 인식해야 된다? 30%만 인식하자. 요게 다섯 번째입니다. 요런 식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죠? 만약 이게 뭐, 금액으로 따지면, 100개 중에 30개라면은, 이게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요게 3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럼 30만 원만 인식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죠. 국제 기준에서는. 예. 그래서 계약을 인식하고, 의무를 또, 그죠? 그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또, 그죠? 확보하고, 산정해서, 요렇게 배분한다. 내가 이행한 의무,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실제 물건을 보냈는 거, 그것만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30개 보냈다. 그 서른 개를 맞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걸 수익으로 인식하자. 이런 식으로. 나란한 거죠. 그죠? 뭐, 별, 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갖다 그래 막 굉장히 세분화 해놨죠. 그죠? 예, 그,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362쪽에, 예, 아래. 하루 화면 나와있죠. 그죠? 그 부분 앞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할부 판매, 그죠? 위탁 판매, 네, 그리고 시용 판매, 상품권, 그죠? 부동산 판매, 임대 및 중개, 설치 및 검사 조건 판매, 반품 조건부 판매, 그리고 재구매 약정이 있는 경우하고 전기 간행물의 구독, 민도 청구 판매, 그리고 건설 계약, 그죠? 예.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328쪽에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공사 이익 부분입니다. 공사 이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사 이익이죠. 공사 이익은 우리가 예, 인식할 때 예, 공사 이익, 그죠. 총 공사 이익을 가지고 배분하죠, 그죠. 이 총 공사 이익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발생된 총 예상되는 이 공사면 예상이죠, 그죠? 이건 예상 총 예상되는 공사에 분해 실제 발생한 공사비. 요 실제 공사비는 뭐라 한다? 누적 금액. 요걸 우리는 누적 원가법으로 하자 정해놨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요 방법 항상 누적 요거 누적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사 이익 구간으로도 해봤고, 여기서 또 공사 마이너스 나오는 건 뭐죠? 그렇죠. 공사 손실. 그죠. 그것도 하나 있었죠. 예, 공사 수익 구간까지. 요거 위주로 공부하되, 요거까지도 같이,
알겠죠? 공사 수익 관할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370페이지. 이 문제 우리 했잖아, 그죠? 지난 시간에 풀어봤죠? 그,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사 수익 한번 구해볼게요. 아시겠죠? 요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1차 연도 공사 수익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공사 수익이 얼마냐? 우리 공사 수익이라는 거는, 예,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공사비 계산할 때는 그 계약 금액이 있죠? 계약 금액에서 총공사비를 빼고 나면은 여기 공사이익이잖아, 그죠? 예, 공사이익. 뭐잖아, 그죠? 우리 계약금이 이게 공사수익입니다. 여기 공사수익이고, 이게 공사비용이죠. 다른 말로 공사원가. 이게 이제 공사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공사수익, 공사원가, 공사이익. 그, 우리가 요거 위주로, 시험에 이거 위주로 나와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것도 나, 요거가 나눠보세요. 이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연도별로 공사익 나눠보세요. 연도별로 공사수익 나눠보세요. 이 말이잖아. 결국 구하는 게. 그러면 요거 구해볼게요. 요 문제 가지고. 그러면은 1차 연도 공사수익 보세요. 1차 연도는 그거 보면은 총공사 계약금이 60만 원이죠.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총공사비. 1차 연도 총공사비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1차 연도의 실제 공사비 얼마? 8만 원이죠. 요게 5분의 1이잖아. 12만 원. 이게 답입니다. 12만 원. 정답.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요 자리 대신에 공수익 들어간 겁니다. 그럼 2차 연도. 공수익이다. 그럼 2차 연도 보세요. 그럼 2차 연도도 공수익은 계약 금액이니까 60만 원이잖아. 그죠?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다. 그죠? 그럼 2차 연도 보세요. 총공사비는 45만 원이죠. 실제 누적 얼마? 25만 5천 원이다. 그죠? 요게 2분 1이잖아. 그죠? 요거 2분 하면 얼마? 30만 원이죠. 그죠? 30만 원. 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누적이니까 요거하고 합산되어 있으니까 이거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12만 원. 빼고 나니까 18만 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3차, 시험에는 3차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1차 하면 2차 나오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3차도 마찬가지 공사 수익은 60만 원이다. 그죠?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다.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죠? 예, 3차 연도. 46만 원이잖아. 분의 46만 원이잖아. 이것도.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똑같으니까. 그 60만 원인데 누적이니까 1차 연도 빼고 2차 빼야 되잖아. 1차 연도 12만 원 빼고 2차 요거 빼고, 그죠? 빼는 거 얼마? 30만 남지.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3년간 총공사 수익이 얼마? 60만 원이잖아. 그렇죠? 60만 원. 예. 그 공사 계약금이 60, 공사 수익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죠? 예.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 이익 위주로 공부하시고, 공사 수익, 공사 손실까지. 예. 그 371쪽에 보시면 비용의 인식, 이건 방금 이제 앞 시간에 금방 했죠. 예, 비용 인식했고. 예,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 정도 이제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어지간한 문제는 다 푸실 겁니다. 예. 제가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381쪽 저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문제 한, 한 두 문제 더 풀고. 우리 수익 비용을 정리를 마무리 할게요. 예. 자, 381쪽. 1쪽에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 예. 예, 청풍에서 합니다. 공사 계약을 했는데, 2차 연도 공사액이 얼마고, 2차 연도. 무섭니다. 2차 연도. 예. 자, 그럼 이 문제는, 2차 연도 시험 온다. 2차 연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왜? 1차 연도 2월 돼야 되니까 이걸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1차 연도 공사익 구하고 이래서 답을 정해야 되지. 그 왜냐? 빼야 되니까. 이걸 구해놔야 뺄 수 있잖아. 그죠? 같이 구해야 됩니다. 3차 연도 만약에 모르다 하더라도 이거 다 구해야 돼요. 예?
왜? 이걸 다 빼야 되니까. 여기서 구합니다. 보세요. 예, 자, 문제를 봐보세요. 누적 계약 원가, 이 공사비를 말합니다. 80만 원이고, 추정 총금액이 400만 원이잖아. 추가가 아닙니다. 총금액이 4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공사 이익은 1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다. 그죠? 총소비가 얼마? 400만 원이고, 실제가 얼마? 80만 원이네. 그죠? 20만 원 나왔네. 아, 여기 답이다. 그렇죠? 2차연도 한번 보여볼까요? 2차연도. 2차연도는 500만 원에서 45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 곱하기. 마찬가지. 총분의 실제. 총공사비는 450만 원. 그죠? 실제는 그게 누적이잖아. 그죠? 270만 원 맞네. 얼마? 30만 원. 나왔는데, 누적이니까 이걸 빼야 되잖아. 10만 원. 정답. 됐죠? 그 이제 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정답이 10만 원이죠. 10만 원 답이고. 만약 3천도 구해본다. 이제 앞으로 안 구할 겁니다. 이제 한 마디 더 구해보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죠? 50만 원이죠. 총분의 실제 똑같잖아. 할 필요 없죠. 50만 원이다. 여기에서 요거 빼고 빼면 되죠. 20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예, 20만 원 나왔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답 구하시면 되고. 예. 17번. 네.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세요. 17번. 물론 같이 하고 있죠. 예. 항상 계산기하고 예술장하고 다 옆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시작한 거 함께 하셔야죠. 그죠? 예.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90만 원에 수주했다. 예. 공사이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자, 그러면은 1년도에 발생공사 이 20만 원. 383200. 총공사, 총이 나왔네. 이게 주어질 때 추가 나오기도 하고 총도 나옵니다. 추가 나오면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총은 요 추가를 뺀 거잖아. 추가를 합친 게 이거니까. 그죠? 추가가 빠졌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를 잘 보세요. 보시면서. 추가가를 생략한 거잖아. 80만, 80만이다. 그죠? 자. 이런 문제 보실 때, 자, 보세요. 17번 문제. 뭐 하나 없잖아. 뭐가? 그렇죠. 누적. 그죠? 아, 여기 누적이 없구나. 요걸 딱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여기 20, 요거 얼마? 그렇죠? 58만 3천 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기 딱 하고 나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1차 연도 공사이 구합니다. 자. 이 계약금이 얼마? 90만 원이죠. 90만 원 주고 빼니까 10만 원이잖아. 곱하기. 응? 요거 분의 요거. 그죠? 8분의 2. 이제는 총공사의 분의 실정공사가 80만 원 분의 20만 원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 딱 보면 이제 8분의 2. 4개에서 생략하고. 응?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계산 딱 하면은 계산기가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자꾸 연습하세요. 아, 얼마죠? 2, 8, 2, 16, 2, 5, 7, 25만 나오네. 그죠? 2만 5천 원이죠. 이렇게. 그죠? 답. 1년도 답이고, 2년도 해볼까요? 2년도는, 자, 요거, 요거. 그죠? 얼마? 9만 원. 곱하기. 그죠? 알겠죠? 요거는 81만 원 분에 583. 206. 요게, 여러분들, 요래 발하셔도 요거, 요거 딱 보면 뭐, 9981이잖아. 9로 나누면 되죠, 그죠? 97, 아, 96, 54, 54, 94, 36, 98, 72. 그, 이제, 이래 하면은, 이거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25,000, 여기
다섯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걸 요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요령 찾으면 안 되잖아, 그죠? 찾을 수도 없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걸 곱하고 다 하지 마시고 보면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끼리도 뭐가 있습니다. 나눠 보면은 요거 나는 요거 해서 곱해도 되고 요 딱 보면 9981이네. 5832에 9로 나눠 버리니까 9654 943 한 명 대신 오니까 자리 수가 25,000이고 요것도 다섯 자리니까 이렇게 해라. 여기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응? 빼면 39,800. 알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공무원 시험 있죠. 세무지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없으면 이것보다 더 복잡습니다. 근데 계산기 못 가갑니다. 무조건 암산해야 됩니다. 공무원 회계학은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계산이 쉽지를 않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숫자도 복잡하게 나와요. 공무원 회계학 시험 문제가. 예. 근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그죠? 예. 지금까지 꾸준히 이래 제하고 강의를 이제 이래 따로 오시는 분들은, 아, 회계 원리 뭐 할만하다. 뭐 쉽다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쉽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분의 1은 쉽다. 3분의 1은 할만하다.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나머지 3분의 1은 꾸준히 따로 오신 분 중에서 3분의 1은 조금 어렵다 하는, 계산이 조금 말하면은 이제, 좀 안 맞아가지고, 내하고는. 그래, 조금 계산에도 좀 어둔하고 하다 보면 좀 약간 어려운 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막 그냥, 아, 뭐, 이래 하면은, 뭐, 충분하게 한 80만 원 나오겠나. 자신감 생기죠, 그죠? 예,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뭐, 딴 거 없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열성과 끈기 있는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럼,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수입이 끝났으니까, 이제 딱 보세요. 교수님 뭐가 있습니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다 끝이 나가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